놀이와 유아 중심으로 바뀌는 2019년 개정 놀이 과정.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막연하고 한편으로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재직 중이신 선생님들 모시고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와 고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달라진 놀이과정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개정 놀이과정에 따른 수업의 변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나 저희 기관 선생님들이나 모두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도 기존 놀이과정을 바탕으로 놀이를 진행했는데 이건 놀이가 아니었나? 그럼 놀이는 무엇이고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바뀌는 개정 놀이과정에서도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놀이과정도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유아 중심, 놀이 중심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또 원장의 입장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은 아나 그냥 놀아도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또 어떻게 전달해줘야 될까 하는 것들은 모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의 동일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수업과 업무 여기에 부모님들의 소통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과 역량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2019년 개정 놀이과정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도록 최대한 교사의 자율권과 실행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적잖은 부담과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선생님들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의 뭐 중요시 되는 그런 가치가 이미 선별되어 있고 그런 가치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잘 조직화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 놀이를 뽑아내고 교육과정을 조직화해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뀐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한 가지만 바뀐 건데. 저도 개정 놀이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고 한 번은 저희 반 아이들이 반짝이 끈 그 응원술 있잖아요. 운동회 할 때 쓰이는 끈 그걸로 한번 교실에서 놀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항상 교실은 반짝이 끈으로 뒤섞여 있었고 정리도 힘들고 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처음엔 혼란스러웠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던 중 아이들은 아 놀이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이 가능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고 저의 또 이제 이런 힘든 부분을 저희 전문적인 컨설턴트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대안을 많이 제공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 좀 놀이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개개인마다의 생각과 고민을 좀 들어봤는데요. 개정 놀이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노력이지만 정부나 국가 교육기관의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지금도 뭐 교육연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정 놀이 과정과 관련된 연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 연수에서 시범 유치원을 하던 한 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이 팽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팽이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팽이를 돌리면서 과학적 개념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팽이 시합을 하면서 협력, 협동, 경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에 교육적 가치를 더하는 그런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선생님께서는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놀이 상황 속 교사들끼리 생각했던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에 대안을 조금 주시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조금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교사들끼리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 놀이 중심에 관한 좀 힌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좋고요. 또는 이제 그 기관 내에서 선생님들 간의 어울림, 공동체의 모임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이셔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어울림의 공간 자체가 배움의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놀이 시간이 더 많아지고 여기 아이들이 놀이를 주도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데 현장에서도 느끼시나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짝이끈 놀이도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그러면 저 놀이 속에서 교육적 가치는 어떻게 끌어낼 거고 놀이하다가 다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걱정이 좀 많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카페 내에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좀 공유하다 보니 아이들 사진 속 표정을 보고 놀이 중심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한껏 밝아졌다. 한층 밝아졌고 놀이 속에서 놀이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놀이 중심에 조금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일단 교사들이 이전에는 교육과정을 잘 조직화했는데 그래서 놀이로 한다고 해도 믿고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만든다고 하니 진짜 아이들의 이 시기에 배워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잘 배울 수 있을까? 그게 충분히 포함이 될까?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나에게 계정 누리 과정이란? 나에게 계정 누리 과정이란 기다립니다. 아이니까 모르니까 할 수 없어서 규칙들을 어른들이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일부분은 맞지만 아이들은 자유로움 속에서 스스로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믿음과 기다림이 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에게 계정 누리 과정이란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가치를 나누어야 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도출은 결국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는 대한민국의 아이들, 그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박은혜 교수님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개정 누리 과정을 만드는 데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 놀이와 유아 중심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오늘 선생님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인재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지요.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교사가 미리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전달하기보다 유아가 흥미있어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교사도 그러한 것들을 잘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이전에는 국가 수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교사가 준비한 한 가지 교육과정만 운영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각 유아의 놀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선생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학급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의 의미 오늘 방송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향한 선생님,
정부, 그리고 부모님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